다가오는 11월 20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필수적인 업무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도핑 관리입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도핑 스캔들 등 스포츠계에서 종종 도핑 관련 이슈는 있어왔죠. 선수들이 건강히 오래 운동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억울할 일이 없도록 도핑 관련 주의 약물 혹은 복용 금지 약물에 더욱 체계적인 관리는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스포츠 약학입니다. 스포츠계에서의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기대 효과는 높습니다. 논문 스포츠 파머시 New Specialty of Pharmacists and Pharmaceutical Care Services에 따르면 스포츠 약사는 운동선수들의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방지하고 조절하며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치료를 돕고 금지 약물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도핑 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도 보건의료인 도핑방지 교육센터를 오픈해 보건의료인들이 손쉽게 도핑방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금지 목록 국제 표준부터 질병별 운동선수 진료 시 주의사항까지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핑 방지 활동과 약사의 직능 확대를 주제로 약사 대상 도핑 방지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면서 원활한 도핑 관리를 위한 스포츠 약사 제도 국내 도입 검토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약사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의 활약은 2012 런던 올림픽 당시 IOC 의무 및 과학 조직 위원회가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2018 평창 올림픽에서는 병원 파견 약사, 지역 약국 약사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도핑 관련 약물들을 점검하고 금지 약물을 복용해야 할 경우에 승인 절차를 안내하고 대체 약물 추천, 마약 관리 등에 힘썼습니다. 특히 선수들 개개인의 약물 정보를 정리하는 리포트 작성을 통해 선수들의 질병 동향과 약 사용 흐름이 원활하도록 했고 의료진을 위한 파마시 가이드도 제작 및 배포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스포츠 약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약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도핑 방지 기구의 이론 및 실기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강 및 추가 시험 통과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스포츠 약사들은 올림픽 등의 국제 경기 이외에도 공립학교 혹은 지역사회나 기업의 스포츠 클럽 등을 위한 약사로 활동합니다. 최근에는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등산, 보디빌딩, 요가, 필라테스, 골프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일반인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약 60%에 이릅니다. 스포츠 약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자리 잡는다면 생활체육인들의 체력 및 영양관리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한 생활체육인이 단백질 보충제를 구입하고 싶을 때 스포츠 약사에게 본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적절한 보충제 제품을 추천받고 섭취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무궁무진한 스포츠 약사 제도의 발전이 정말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펀벨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